핑핑이 밥이 된 풀피 사일런트. 사막이 끝나도록 방어 플랜을 완성하지 못했네요. 상점 더럽게 많네. 도 만드는 놈. 무장 변화 타수. 공포. 공포? 업무. 소비 지우는 게 낫을 듯? 공격 카드 너무 없는데? 이러면 엘리트 잡기 더 힘들어지는데. 배신. 공카 없는데 배신 좋네요. 예비. 괜찮은 픽이라고 봅니다. 제거나 변화? 강화는 지금 할거 없는데. 공포나 건부 강화도 뭐 나쁘진 않을 거고. 치울 거면 수비. 변화도 나쁘지 않았을 듯. 돈 없으니까 상점 가는 거보다는 엘리트 가는 게 나을 거 같고. 포션 있으면 엘리트 충분히 잡겠네요. 첫 턴에 공포도 잘 잡혔고, 지금 보면은 되게 공격 카드 너무 없음. 딱히 공격 카드를 더 집어 써야 했단 얘기가 아니라, 지울 때 수비 지웠으면은 좀더 나았을 것. 예비함 써볼 만하지 않았나? 50번데 아닌가? 아님 말고 건부 먹거나 넘기거나. 보스 육각령이네. 그러면은 힘 포션 아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. 근데 뭐 일막을 깼다는 미래를 봤으니. 괜전이다. 괜전 아니면 내장해체도 괜찮네요. 뭐 먹었지? 내장해체? 내장해체 먹을 만했던 게 지금 육각령 잡을 딜안 나올 거라서. 금강저도 좋네요. 깎아 때리는 게 좋을 듯. 저거 유물이 있어서. 2턴에 수비 되니까. 강자 나온 것도 너무 좋네. 작업 도구 괜찮네요. 어쨌든 육각령 잡아야 되니까 육각령 잡을 만한 카드 넣는 게 좋다고 봄. 공포 건부만 있었을 때는 못 잡는 거였고, 거기 이제 내장해체 들어와서 이제 공포 내장해체로 잡아야 되는데, 작업 도구 있는 편이 훨씬 육각령 잡을 확률 높을 듯. 나가블린 쏘 쉽게 잡고 걸을만 하고 돼서 망단 집어서 앞에서 강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듯. 체력 많으니까 체력 쓰는 거 좋고, 공포 작도 같은 거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에너지 감소하는 거. 근데 앞에 육각령이 문제니까, 육각령이 문제면은 내장해체 강화가 나을 수도 있겠다. 육각령 체력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네. 공포 강화가 조금 더 낫긴 할 듯.
육각령 잡을 때야 뭐 상관없지만. 헤드가 잘 잡혔나 봄. 아니 왜 클릭 미스. 하지만 무난했다. 연금 연금 무조건 연금. 연연연 금금금. 연금. 아니 이거 죽죽죽 고민할 게 아닌데. 절대 아닌데. 비세장이 낫겠네요. 쟤 뭐 카드 없으면 판도라 할 텐데. 카드 다 좋은데. 안 돼. 아 근데 겁나 잘 나왔네. 아 이러면 판도라가 맞지. 지금 근데 수비 다 날아갔나? 수비는 어차피 수비 못하는 카드라 없어도 되는데. 결국 수비 없어서 죽었다는 결과를 봤으니까 여기가 약간 터닝 포인트였겠네. 집중부터. 아닌가? 아니네. 드로우가 먼저네. 복 연. 안철까지 버릴만한 것 같은데. 아니 골칫거리 버리시지. 반살 안 써도 어차피 안방인데. 반살은 안 써도 됐을 듯. 연금 쓰고 카드 뭐 나왔지? 계산된 도박. 고개 있고 내장의 채가 주니까 나쁘진 않겠는데. 앞에서 강화만 안 누르면 될 듯. 제비 먹어야겠네요. 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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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. 연금 복제가 낫긴 할 것 같은데. 연금 강화 안 돼 있는 거 너무 아쉽네. 연금 복제 안 할 거면은 예비 복제도 나쁘지 않을 거네. 아이. 엘리트 잡으려고 한 거면 인정. 조금 마투자 아니었나 싶은 공격카드. 환살도 있고 지금. 연금 다 쓰려면 조금 빡셀 것 같은데. 조금 많이. 단투 안 먹었겠지? 단투 안 먹었고. 계산된 도박. 이거는 진짜 저거 잘해야 된다. 칼컨 잘 해야 된다. 현지 칼컨. 내장 해체 안 나왔다. 곡 예. 해체해주고
뚱땡이 해체쇼. 딜 계산 중. 딜 며칠째? 45. 21. 뚱땡이. 헛. 연금. 공포 던지고. 비단병, 고개. 와! 고개는 진짜 잘 붙었네. 엘리트 다 잡아야 되는데 엘리트 잡을 길이 없네. 지금 블리트 잡으러 가면 될 것 같네요. 블리트 완전 어접일 것 같은데. 안 돼! 하지 말라는 건 왜 꼭. 붕대 먹으면 인정함. 아, 의외로 궤도 강화된 사람이 많네. 내장해체 때문에 강화한 건가? 내장해체가 주력 카드라서 뭐 그렇게까지 이해 못할 픽은 아니지만 버급한 거 많은데. 연금 설치, 환영 살인마, 제비 고개,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궤도가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네요. 맛빵 너무 좋아. 계산된 도박 두 번 쓰는 전투가 뭐 얼마나 있다고. 와, 두 번 썼다. 바로 지금입니다. 그보다 연금 강화가 낫을 거임. 아님 말고. 재생 포션. 카드 쓰레기고. 편지칼 잘 계산하면서 하면은 어려운 전투가 아닐 것 같네요. 불타는 개노삼 잡으러 온 판단도 좋습니다. 얘네들 잡으려고 내장해체 복사하신 듯. 이것도 0콕짜리 스킬카드 하나 만들었으면 편지칼 한방 떠날리는 건데 계산된 도박 강화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갈 뻔했는데 편지칼 잡혔다. 하다못해 공포 강화에서도 계속 공포한 공포 대장의 챈들 사소해. 근데 아닌가? 나중에도 사소할까? 저금통 특 상점 바로 앞에서 나옴. 제거하고 이 정도면은 순수도 할만하겠다. 순수 탈출구? 돌은 3만화 덱이라 살짝 애매하네. 4만화 덱이면 몰라. 순탈. 탈출구 있으면은 설치 강화에다가 설치 써도 됨. 아, 나쁘지 않은 상점이었던 것 같은데 걸으셨네. 뭐 이래놓고 다음 상점이 더 좋으면 그게 더 좋지. 어를 만했고 설치 강화하면은 쓸만했을 텐데. 아니 사실 별로 안 쓸만함. 잘 지웠어요. 배신 먼저. 공포 서순. 만살 1코인 거 진짜 아깝네. 아만 봐도 계산된 노박보다 만살이 더 강화 급했던 것 같은데. 내장 해체. 근데 오늘
내장에서 두 장 넣고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. 내 구성이. 내장 해체. 에너지가 더 좋아 보이는데? 잔상? 심지어 손목검까지 넣었네. 어? 손목검이 낫지 않나? 12딜을 공포 걸면 18딜 차이 나는데? 아닌가? 아님 말고. 뭐 덱을 어떻게 보든 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으니까 노상목이 더 나을 듯. 절대 딜 모자랄 것 같은 덱은 아니라서 노상목이 차라리 낫겠다. 약 까먹는 거는 뭐 맞는 선택인 것 같고. 저거보다 근데 다른 카드 지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? 신경독 쓰면 지워지는데. 연금 같은 거 쓰면 없어지는데 지금 일만하라서 에너지가 진짜 없네요. 소멸 카드 다 지우고 나서 고개 전략과 공중제비 돌리면 그땐 셀 것 같은데 그 전에 맞는 게 너무 아플 것 같다. 아 이거 속도 인공물 할 만도 한데. 근데 지금 연금 두 개라서 차라리 귀신 포션 찾아보는 게 나을 듯. 귀신 저거 버리고 귀신 포션 찾아보는 게 낫다고 봄. 아직 38층이고 연금 두 개나 있고. 으악 버퍼링. 아 안 쓰셨네. 물론 민첩 오프션 중요하지만 스타일한테는 정말 좋은 귀신 포션이 있는데. 병유령 대단원. 지금 내장 두 개면 대단원 필요 없죠. 심지어 환영살인마도 있는데. 에바임. 아아치. 아 뭐지? 내 잘못인가? 낭만 살아있네. 가지 거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옥전반이라 가지 별로일 듯. 아까 순수 거르고 여기서 구상 먹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. 공포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. 무력화 없음 이제 약화 뭘로 걸려고 덱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? 쌤 덱 돌아가나?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. 약화 못 걸면 못 막을 것 같은데. 팽이 멈추지 않는 팽이 달팽이. 궤도 강화 지금 봐도 아깝네. 얘도 저거 곡선반 다 챙겨지면 그 뒤에 쓰레기라서 하는 게 나은데. 강화가 저기에 빠진 게 아쉽다. 하다못해 공포 강화했어도 지금 공포 쉽게 털 수 있는 건데. 궤도 강화는 붕팅이거나
반사신경 버릴 때 요럴 때 되게 좋은데. 걔도 하나 더 쓰시지. 뭉팅이 걔도 강화놓고 두 장 쓰는 게 더 맛있을 듯. 집중 쓰고 행이 돌렸으면 훨씬 맛있었는데 지금. 그래도 이거는 구상이 있으니까 허접 전투네. 팽이트가 아마타 팽이. 뭐지? 시간은 가속한다. 내가 눌러서 넘어간 거 아닌데. 달팽이한테 죽었구나. 애초에 제목부터 그랬지. 이거 무력화 지운 게 컸고 대단원 필요 없었고 궤도 강화가 많이 아쉽네요. 강화할 필요가 없었던 카드. 대단원도 달팽이 때문에 넣으신 건가? 내장해체 있으면, 심지어 내장해체 플러스로 두 장이나 있으면 별로 필요 없지. 내 무력화만 있었어도 달팽이는 잡았을 것 같은데. 심장 창당은 몰라도. 그리고 연금 중간에 안 본 거, 거기서 귀신 나올 수도 있었는데.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었지. 인공물 속도 포션 분명 좋은 콤보지만 아직 연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아쉬웠다. 대단. 이게 대단원을 넣지 말아야 했던 이유지. 고개 고개 내장 내장. 아니? 아니 이것도 괜찮네. 당신은 죽었습니다. 미친 달팽이. 무력화 있었으면 달팽이 잡았을 것 같은데. 괜전 안 뜬 것도 아쉽고.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단원 해봐야고 계산난도 막 강화할 필요 없었고 별로 딴 거 강화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포션을 조금 포션 관리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. 그리고 무력화 버린 거 아쉽다. 딴 거 버리는 게 나았을 건데. 고정도 내용. 그